문제다리는 신의 손님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무신정변이요. 1170년에서 1270년까지 딱 100년간이에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고려 왕조가 본래 숭문천무, 즉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사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왕조였어요. 실제 거란이 침입했을 때 활약이 컸었던 서희나 강감찬, 그리고 여진정벌에 나섰던 윤관 등이 모두 문신 출신들이었어요. 때문에 무신들에게 대놓고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조롱할 정도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주 극심했어요. 더군다나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이때 왕이 의종인데 의종은 문신들과 더불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잔치판을 벌이면서 놀고 있었어요. 무신들은 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비를 맞으면서 이 왕과 문신들이 노는 작태를 이게 호위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의종이 또 보현원에 나들이를 이렇게 가기로 해요. 가서 또 신나게 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보현원에 가는 중에 의종이 수박이라는 경기 보는 것을 상당히 즐겨 했다고 해요. 이 수박은 당시 고려의 국기였어요. 지금 우리의 태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경기 방식은 오히려 이종 격투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수박키라는 이런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장군 이소웅이요, 이미 나이가 60이 다된 나이였어요. 근데 이소웅과 젊은 병사를 이렇게 대련케 하니까 이소웅이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오게 되잖아요. 이걸 쳐다본 이 한뢰라는 이런 젊은 문신이 이소웅을 조롱하면서 뺨을 때리게 되고, 이소웅이 쓰러지자 왕과 문신들이 박장대소하면서 깔깔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정중부가 한뢰에게 네가 아무리 문신이라 할지라도 대장군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모욕을 줄수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게 돼요. 정중부의 입장에서는 옛날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예전에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자신이 자랑하던 수염을 촛불로 태웠던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정중부가 김돈중을 욕하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게 되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김부식의 분노를 사게 돼요. 자기 집안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김부식 부자의 이 화를 피해 달려고 몇년 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때 의종이 나서서 정중부에게 별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화를 내냐 하고 만류를 하게 돼요. 정중부가 왕이 만류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칼을 막 뽑으려고 하던 젊은 장수 이고와 이의방에게 눈짓을 해서 제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보현원에서 왕과 문신들이 잠들었을 때 바로 정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중부는 나름 온건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덜했지만 이고나 이의방은 완전히 광분하게 돼요. 특히 이의방은 문신에 관을 쓴 놈들은 비록 하급설이라 할지라도 실을 말려버리라고 날뛰면서 보이는 대로 문신들을 살육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 난중에 도망쳤던 김돈중도 나중에 잡아서 죽여버리고요. 결국 정변이 성공해서 의종은 폐위되어졌고, 그리고 거제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네요. 이제 정권은 이고와 이의방, 그리고 정중부의 삼두 정치 형태를 취하게 되어 이고나 이의방으로서는 정중부가 장악하고 있던 이 무신 최고회의 기구 중방의 지지가 필요했고요. 정중부의 입장에서는 젊은 장수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이고와 이의방의 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고와 이의방의 틈이 벌어지면서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하게 되고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이때
김보당의 난이 발생하게 되어 누가 집권했을 때 어떤 난이 발생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신정변기가요, 하극상이 만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난이 발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은 의종 복위를 명분으로 세워서 이렇게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방은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뒤에 집권하게 되는 이의민을 시켜서 동경으로 내려보내, 경주로 내려보내서 의종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이의민이가 의종을 너무 참혹하게 죽였어요. 척추를 반으로 꺾어서 죽이게 되죠. 폴더처럼 접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솥에 넣어서 연못에 던졌는데, 지켜보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연못에 뛰어들길래 어찌하나 봤는데, 의종은 놔두고요. 의종 시체는 놔두고 솥만 꺼내왔다고 하는 씁쓸한 그런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김보당의 난을 진압을 했는데 곧바로 다시 교종 계열의 기법사를 중심으로 한 교종 계열 승려들의 반란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진압하자마자 또이 서경 유수였던 조위총이라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너무 지나치게 이방만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정중부의 아들이 있어요. 정균인데요. 이 정균이 승려인 종참과 이리 더불어서 이의방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이의방은요, 전주이씨 출신이고요. 그의 동생이 이린이에요. 이 이린의 바로 6대손이 바로 이성계인 것이죠. 조선 태조 이성계요. 여하튼 이의방도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권은 바로 정중부에게 넘어오게 됐던 것이에요. 이 정중부가 집권할 때는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공주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이렇게 승격시켜 주게 되어 정중부의 아들인 이 정균과 그리고 사위인 송유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고나 이의방 때처럼 이들이 또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 정권을 또 마구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정중부가 나이가 들어서 벼슬길에서 물러나니까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거예요. 정균은 공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고요. 이 송유인의 이런 정권 농단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보다 못한 경대승이가 이렇게 이 정균과 송유인을 동호하게 돼요. 결사대를 조직해서 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중부 부자를 죽이게 되고요. 송유인 역시 이렇게 처단을 하게 돼요. 무신 중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올곧았다고 하는 이 젊은 경대승이에요. 결국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경대승은 자신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도방을 설치하고요. 이 경대승이 집권했을 때 전주 관노의 난이 이렇게 발생하네요. 경대승은 신변 보호 기구인 도방을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늘 신변에 어떤 불안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집권 4년 차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이죠. 경대승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당시의 왕이 명종이에요. 명종은 무신정변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인데, 경대승이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무신정변 이전의 시대, 문신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명종은 거기에서 자기 자리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무신정변 이전의 사회로 간다면 무신정변을 통해서 왕에 올랐던 자기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경대승이 죽게 되자마자 이런 동경, 경주에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이의민을 불러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의민은 평상시에 경대승을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대승이 이렇게 죽게 되자 이의민이 이렇게 개경의 중앙정계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의민은 소금장수인 아버지와 기생 출신 또는 이 절의 노비였다고 알려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천출이에요. 키가 190이 넘을 정도로요, 아주 거구했었고, 그리고 수박 실력이 뛰어나서 의종이
장교에 임명했던, 즉 의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문이가 의종을 이렇게 허리를 접어서 죽였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이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이 이은이가 집권했을 때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라 부흥운동을 이렇게 구호로 내세웠어요. 여하튼 이민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민은 앞에 집권자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못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원래 성정 자체가 난폭했었고요. 이런 이민의 성정을 닮아서 그에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인 지순, 둘째 아들이 지영이고 셋째 아들이 지광인데 이 삼형제 또한 굉장히 난폭했었다고 해요. 하물며 마누라까지도 아주 그릇된 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종을 때려 죽이기도 했었고 다른 남자와 사통하다 걸려서 이민에게 이렇게 쫓겨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삼형제 중에서 이 지영과 이 지광은 세인들에게 쌍도자, 즉 쌍칼을 휘두른 듯한 아주 난폭한 인물들이다 해서 쌍도자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집권하고 있었던 이민의 집권기가 너무나도 허무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데, 둘째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인 최충수라고 있는데, 이 최충수가 아끼던 비둘기를 뺏어서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최충수가 찾으러 갔는데 비둘기를 찾아오기는커녕 가진 모욕과 포박까지 당하는 이런 그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최충수가 돌아와서 자기 형한테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고 의논을 하게 되고 처음에 만류하던 최충원이도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이민과 그 아들들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이민과 삼형제를 처단하고 경주에 내려가서 그의 일족들을 모두 처단하는 철저함을 보여요. 이러므로 인해서 최충원 시대 최씨 무신 집권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최씨 무신 집권기 4대 60여 년간이에요. 이때 진우의 조계종이 성립하게 되고 수필 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폐간 문학이 발달하게 돼요. 최씨 무신 집권의 이 초대는 최충원이에요. 최충원은 어찌 보면 머리가 상당히 영민했던, 어찌 보면 교활하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세를 판단하는 능력도 빨랐었고, 사람을 부리는 기술도 굉장히 좋았던 인물인데, 자신의 욕심에 매달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네요. 이민을 제거했고요. 도방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교종도감이라는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정치 기구를 설치해요. 그리고 그 장을 교종 별감이라고 했는데 이 교종 별감 자리는 최씨 집안이 대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표면상으로나마 사회 개혁 아닌 봉사 10조를 명종에게 올렸는데 자기 자신들이 부패 덩어리인데 실질적인 개혁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1198년에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이 이렇게 난을 일으키게 되어 개경의 산호비들을 모아놓고 왕후 장상일 씨가 따로 있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비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왕후 장상이 되는데 씨가 따로 어디 있어?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이민의 집권도 봤잖아요. 결국 만적의 난은 실패로 끝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기치로 내건 최강수의 난도 이렇게 진압이 되고 마네요.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최우가 집권을 하게 돼요. 삼별초를 설치했는데 처음부터 삼별초가 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둑을 단속할 목적, 즉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야별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뒤에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만들어진 신의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합쳐서 삼별초가 이렇게 됐던 것이죠. 정방이라는 기구는 인사 행정을 담당했고요. 이 서방 기구를 통해서
문신들을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시키게 돼요. 이 서방은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어요. 그전에는 무신들끼리만 모여서 정치를 하니까 이게 돌대가리들끼리 모여서 무슨 정책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최후 때 서방을 설치해서 문신을 등용하는데 또 하나는 문신 몇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무신 집권기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 다시 말해서 무인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어떤 자부심의 반증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방을 통해서 뭐 이인노라든지 이규보라든지 또뭐 진화라든지 이런 문신들이 활약이 있었어요. 1231년에 몽골이 1차 침입을 하고 물러간 뒤에 곧바로 1232년에 강화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몽항쟁 의지를 다지는데 이게 과연 대몽항쟁 의지였을까요? 왕실하고 지배층만 안전한 섬에 짱박해서 숨어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은, 육지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왜이 땅에 사는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 1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어. 능력껏 그냥 방치죠. 하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그 힘든 걸또 해내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과 싸워서 또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배층만 빼고요. 이연년 형제의 난이 1237년에 백제 부흥을 모토로 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1234년에는 상정 고금 예문이 인쇄되어지는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예요. 현존하지 못해요, 아직. 뭐 현존하지 않고 있어요. 뭐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팔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이 이렇게 간행이 시작되어지고요. 최항 때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나서 최항, 최의 때까지 최씨 정권 4대 60여 년간이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천출인 김준이 집권했다가 이면 이유무 부좌가 집권을 하게 되고 원종 때 고려 원종 때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하게 이렇게 됐던 것이고 이 개경 환도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무신 집권기의 종말과 원 간섭기의 시작이라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담겨 있네요. 예시 문제요. 가,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설치된 것은 최충원 때죠. 그러니까 이건 가가 아니라 나로 가야 되겠죠. 망이, 망소위 등의 명학소민이 봉기하였다. 망이, 망소위, 명학소민은 정중부 때죠. 이건 정중부 때. 정중부 때니까 이건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고요. 상정공예문 인쇄는 최후 때니까 이거 3번 정답이네요. 고려 대장경, 제조 대장경, 팔만 대장경, 최후 때 시작을 해서 최항 때 완성된 것이니까 요거 라가 아니라 요렇게 다로 가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